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수군대더이다. 뭐지 그 농협은행? 오늘 정말로 마음에 드는구만. 날씨도 화창하니 나같이 기품이 아주 넘치는 날이구나. 아 왔는가? 반갑네. 인사할게. 반갑습니다. 그래. 아 그럼 그렇고 내 해외 외무새가 어떠한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게. 98점 정도 됩니다. 어허! 98점이 만점이 아니네. 더 크게 아량을 넓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101점 정도 됩니다. 101점? 왜 15만 점을 더 주지 못하느냐. 내가 봤을 때 이 애기 씨는 15만 점 더 가서 500조 만점, 1000조 만점이네. 우와. 아먼. 자네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게. 저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4학번 김천미라고 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21학번 사학과에 다니는 정시온입니다. 시온이라. 나와 이름이 같고. 나와 이름이 같은 거 보니 필히 양반과 집안일게요. 맞습니다. 애기씨. 자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101점 말고 더 큰 점수를 말해보게. 자, 이리 오시게. 자, 이리 와서 누가 더 기품이 넘치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게나. 당연히 애기씨죠. 103점. 그러면 이제 내 소개를 좀 해보겠네. 나는 이 300년 전통의 양반과 환진사댁 7번째 딸 시온이라 하네. 앙큼한 막내지. 네, 여기 전남대 마시러 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한양에서 정말 저작거리를 너무 많이 돌았다면서 이제 지겨웠는데 여기 나와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네. 이렇게 전남대 마시를 같이 하게 되어 영광일세.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응, 바로 그거예요. 여기를 보니 이 호수가 참 궁금하구만. 여기는 무엇인가? 용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일화나 뭐 그런 걸 말해주게. 여기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세 바퀴를 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유명해요. 어머어머, 이루어진 적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시도해 봤거든요. 약간 은근 뭔가 저는 썸이라고 생각했던 자와 세 바퀴를 몰래 은근슬쩍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 잘 됐느냐? 아니요. 그럼 그 자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느냐? 모르겠는데요. 그 자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게. 잘 지내시죠? 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재밌는 활동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 일단 전대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이 많아가지고 대외 활동 같은 게 많아요. 뭐 홍보대사도 있고 전대 방송도 있고 분야가 다양해가지고 그런 거 지원해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전남대학교에서 뭐 자랑거리나 유명한 것들도 있느냐? 일단 전대 CCC에는 시온이가 유명해요. 오! 시온이가 유명하느냐? 역시 네. 시온이다. 사실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전대에는 이제 이런 벚꽃길이 벚꽃이 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유명하고 그리고 맞아요. 엄청 전대가 엄청 넓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산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자주 시켜먹는 뭐 맛집이나 아니면 다른 데 맛집도 있느냐? 밖에 나가면? 상대 쪽에 맛집이 많거든요. 상대 쪽은 약간 밥집 거리. 점심시간에 딱 먹기 좋은 가성비 맛집이 많아서 엄니라던가 천지연이라던가 다원이라던가 있는데 사람이 항상 많아가지고 거의 못 먹어요. 12시에 가면 한 20분 정도는 줄 서 있어요. 그럼 빨리 먹으려면 뭐 학식 같은 걸 먹어야겠구나? 아니. 그려. 여기는 어디인 것이냐? 아, 이제 여기는 민주마루라고 엄청나게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이제 관현악 그런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전남대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공부를 하는 것이냐? 저희가 도서관이 무려 3개나 있는데요. 저기 디지털 도서관, 그리고 백도, 홍도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뭐 소시적에 공부는 잘 하였는가? 아니요. 저희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어찌 이리 전남대에 왔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까? 워메. 여기 전남대 오고 싶도록 한번 잘 얘기해 보도록 하여라. 오고 싶도록? 전남대는 국립대입니다. 국가장학금으로 거의 장학금이 다 채워질 정도로 학비가 싸고 그 따로 주는 장학금들도 많아요. 도전 장학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주는데 그거 최대 두 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장학금을 잘 받으려면 공부도 잘해야 할 텐데 학교 돌아서는 좀 잘 하였느냐?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 저 다음 주부터는 원래 오늘부터 공부를 하려고 해가지고. 오! 네, 화이팅! 어리시구! 근데 자네들 비가 왜 이리 오는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좋다.
날씨가 비가 내려도 나를 닮아 참 기품이 넘치는구나. 우리 다시 길을 가봅세. 가봅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전에 그 자꾸 저기 있는 도령이 날 쳐다보는데. 저기 있는 도령이 저기 뭔지 아느냐? 네, 저 도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남대학교에 초대 총장이자 제 2대 총장을 하셨던 최상채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아 박사님이시구나. 네네. 아주 훌륭한 분이시구나. 네, 하지만 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의 초면이지 않나. 그래 우리 한번 인사드리고 한번 떠나봅세. 감사합니다. 자네 둘은 뭐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느냐?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하나씩 말해보도록 하게. 먼저 말해보시오. 눈이 큽니다. 눈이 크다. 그래 눈이 참 크긴 하네. 그럼 장점을 하나 얘기해보도록 하게.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솔직한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솔직한 건 항상 좋은 걸세. 그럼 둘 다 내 장점을 얘기해보도록 하게. 일단은 기쁨이 넘치십니다. 또 얘기해보도록 하게. 차차 잠시만요. 워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디도라고 부르는데요. 디도? 네, 귀엽죠? 이곳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 아, 네. 저희는 항상 매일 늘 이곳에 상주해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내 시를 읽는 건 아주 좋아하네. 응? 디도라 하니 시를 한번 읽어보겠네. 네, 네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지. 아, 벌써 눈물이 나려 하는데. 제목 디도. 작가 류진수. 훌쩍 커버렸네 함께한 기억처럼. 자네를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너무 재밌으십니다. 우는 게인가 자네. 자네 역시 내 시를 잘 아는구만. 내 감동받았네. 너무 감동. 자네는 T인가? 네. 큐티. 엄마 징그럽게 잘 아네 그려. 근데 이곳은 어디인가? 봉지입니다. 오 저기 돗자리를 깔아놓고 뭐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날씨 좋을 때 여기서 돗자리 깔고 피크닉을 합니다. 노래 틀어놓고. 내 궁금한 거지. 하나 있어. 내 한양에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가 있었는데 날 보고 자꾸 수군대던다. 뭐지 그 농협은행? 아~ 뭐 농협은행 그 뭐더라 그 혹시 그거 아나 그대 농협은행 못 알아듣는 모습까지 떡협은행 혹시 아느냐? 알다 마다요. 자네도 아느냐? 압니다. 내 백댄서를 하게. 나 다시 한번 쳐보고 싶네. 시, 둘, 시작. 혹시 그거 아나 그대 농협은행 못 알아듣는 모습까지 떡협은행 베이비 떡협은행 나나나나나나. 비도 오고 했지만 아주 재밌는 전남대 맛이려네. 네 그럼 자네들에게 하나 미션을 주겠네. 전남대에서 자랑할 거리를 15초 안에 말해보게. 네 시작. 일단 7, 전남대는 그냥 낭만 있는 8, 학교고요. 낭만 있다. 낭만밖에 없어. 낭만 11 최고. 내 시온순장한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네. 넵. 이번에 10초 주겠네. 시작. 7, 일단은 학교가 8, 평지여서 9, 굉장히 다니기가 편합니다. 말 그만하게. 이 전남대에서 이제 좋은 제도나 활동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알려줘보겠나?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링크 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대외 활동 같은 거나 취업에 도움되는 프로그램들 많이 해주고 막 채용 설명회나 그런 것도 항상 공지 올라오고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라도 공지사항, 학교 홈페이지도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강의가 열린다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잘 체크하셔서 잘 뽑아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뽑아먹은 게 있느냐? 저는 공모전 했었어요. 무슨 공모전 하였느냐? 앱 만드는 공모전. 오. 그래서 기업이랑 연계해가지고 그 광주의 중소기업들을 알리는 그런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럼 무슨 앱을 만들었느냐? 커플 앱을 만들었어요. 어느 쪽으로 취업하고 싶으냐? 과가 정치외교학과여서. 정치외교? 네. 아주 멋지구나. 정치지를. 응, 바로 그거예요. 뭐 학교 생활의 꿀팁이라던가 그런 게 있느냐? 3학년을 다 지나본 결과 1교시는 절대
하지 말라라. 잡지 말아라. 진짜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꼭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여기가 국립대니까 거점 국립대들끼리 원격으로 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러닝이란 말이에요. 이러닝. 네? 그려. 3학점짜리를 잡으면 학교에서 다닐 때는 그냥 15학점만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저번에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그 경쟁률이 세가지고 진짜 세요. 한 학년당 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이 진짜 힘든데 그걸 제가 2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 공강이었어요. 2학기 때 월수금 월수금 공강이면 그냥 학교를 나오지 않은 건 아니냐? 네, 거의 안 나왔어요. 웜에 꿀교양 추천해줄 수 있는 건 있느냐? 철학과 삶이라고 시험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표만 하면 에이플 식품과 영양이라고 하나가 더 있는데 A4 한 장만 그래 외우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근데 한 개 틀리는 순간 이제 B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오다 보니까 777 버스도 봤는데 그거는 무슨 버스인 것이냐? 진짜 경쟁률이 많은 버스입니다. 오! 경쟁률도 있느냐? 이제 통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버스입니다. 유스케어라고 이제 광주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환승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다이렉트로 이제 갈 수 있는 버스가 777밖에 없기 때문에 4시 반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 둘이 막 100m씩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많아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열심히 가야지만 한 번에 탈 수 있다는. 그럼 못 타게 되면 뭐 택시나 뭐 그런 말을 타고 가는 것이냐? 아 말은 없고요. 이제 킥보드나 말이 없구나 여기. 아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도다. 자네들 수수께끼 맞추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고를 누가 칠 것인가?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치도록 하게. 채가 없다. 손으로 치겠습니다. 그래. 얼쑤! 찬미순장과 시온순장은 들으라. 2023년 전남대학교 재적 학생 수는 몇 명인가? 없다운 기회 세 번 주겠네. 2023년이요? 그래. 21,050명. 소리요. 그렇게 많다고? 오! 약간 비슷하네. 진짜요? 응. 업일세. 25,000 명. 그건 아닐세. 다운일세. 한 번 남았네. 21,075명. 땡! 그냥 두 번째 남자. 두 번째 문제. 전남대학교에는 인문대학 건물이 총 3개가 있다. 그중 인문대학 1호관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몇 호로 지정되어 있을까? 첫 번째. 80 두 번째 50호. 오. 세 번째 77호. 아. 네 번째 96호. 이제 진짜 중요하네. 다섯 번째 304호. 오. 정답을 맞춰보게나 둘이 상의해보게나. 제가 항상 거기를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쓱 본 결과 좀 낮은 숫자이지 않을까. 50호였는데? 50호는 아니고 좀 더 복잡한 숫자였어. 1번! 77호! 1번은 86호일세! 3번! 77호! 77호? 탈락일세! 4번! 96호일세! 오, 안 돼! 자, 세 번째 문제 나가겠네. 전남대 출신의 많은 유명인들이 있네. 그 중에 레슬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선수님이 계신다. 김원기 선수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다면 이 금메달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몇 번째 금메달일까? 25번째! 땡! 업다운? 다운일세. 오오오! 다운인데 한 자리 숫자일세. 3! 골라 빨리. 너 불러. 아 뭐라고요? 봤어. 참말로 잘하네. 전남대학교에는 총 6개의 캠퍼스가 있다. 다음 중 각 캠퍼스 주소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용봉 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7. 두 번째 국동 캠퍼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세 번째 화순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양로 264. 일단 1번 아니야. 77이야. 77.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기면 한번 너가 이기면 2번. 유리한 쪽으로 가위 말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번. 한 번.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맞출 마음은 있는가? 3번. 땡! 2번일세! 자네들은 파란색 복주머니에서 선물을 뽑아야 하네. 각각 하나씩을 뽑게. 무엇을 받고 싶느냐? 아이폰 15. 무엇을 받고 싶느냐? 돈.
돈 얼마 받고 싶느냐? 만 원이요. 만 원. 만 원이면 줄만한데. 자, 그러면 뽑아보거라. 오. 오! 장원급제! 장원급제! 장원급제 무엇이냐? 잠깐. 애기씨 거보다 좋은 것 같구나. 그럼 오. 너는 애기씨 걸 가지도록 하여라. 아, 싫습니다. 전통 청소도구. 자네 둘이 못 알아듣는 걸 보니 이걸 꼭 필요하겠구만. 자, 무엇인지 소개해주게. 귀이게. 귀를 잘 후비고 다니시게. 와, 근데 예뻐요. 자네가 마음에 든다니 나도 마음에 드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대를 올 후배들에게 한마디. 후배들아,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연락해. 내가 밥을 사주도록 할게. 오! 오! CCC에 들어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꼭 연락해. 안녕. CCC에 들어오고 대학생활 별거 없어. 화이팅. 자, 그러면 둘이 오늘 옥신각신 많이 한 것 같으니 서로를 안아주도록 하거라. 그래야 할까요? 얼른 안아주도록 하거라. 사랑해 아, 라고 하거라. 사랑해. 저에게 CCC란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와서 좀 더 빨리 저의 비전과 저의 길을 찾게 해준, 사랑을 느끼게 해준 공동체. 청춘의 한 페이지. 아, 내 한양을 떠나오니 하늘도 이렇게 슬퍼서 울어댑니다. 내 하늘을 위해 한 곡도 올리겠네.